지난 시간 병풍도에 소문난 쌍둥이 형제 성우 씨와 정우 씨를 만났습니다. 제 1분 늦은 동생입니다. 여기가 동생, 제가 형입니다. 잡았다! 야! 쌍둥이들은 좀 통하는 게 있다 할까? 눈만 봐도. 태어난 순간부터 한 몸처럼 살아온 형제. 이번엔 바다에 인생을 걸기로 했지요. 지금 형제가 나가서 둘이 일을 하니까 그런 이제 부도권 부분을 서로 채워가면서 형께 믿지? 더 믿지? 더 믿어. 설레요, 막. 너무 재밌어요. 내일 어떻게 잘 잡을 것 같아요? 내일 만선이죠. 과연 쌍둥이 형제의 특별한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병풍도 쌍둥이네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올 여름 처음으로 미너잡이에 도전하기로 한 두 형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자! 두 사람에겐 역사적인 날이지요. 네. 결전의 시간이 왔네요. 네, 첫 조업입니다. 너무 설렙니다. 바다에 나가서 내가 이 그물을 깔면 과연 이 미너들이 몇 마리가 나한테 걸려줄까. 기대는 큰데 욕심을 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아침 해가 반겨주는 두 형제의 첫 출근길. 거시에선 이거 상상도 못했죠. 거시 생활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8시 해 다 떠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는 물 속에 그림이 있잖아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 나는 원하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 답을 찾아 바다로 왔습니다. 간단한 밑반찬입니다. 다 어머니가 다 챙겨주신 거예요. 배에서 먹으라고? 네. 배에서 이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박, 호박, 김까지. 자, 끝. 이 배의 갑판장이자 공식 셰프, 부엌 살림을 책임지는 성우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 모양인데요. 이제 조업하기 전에 밥을 먹고 힘을 내야죠. 또 제가 하면서 제가 더 맛있더라고요. 네. 엄청 잘합니다. 다 맛있어요. 아무거나 다 만든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데 다 맛있더라고요. 동생 정우 씨도 인정하는 음식 솜씨.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딱 봐도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칼칼하고 구수한 된장찌개에 뜨끈한 솥밥까지 완성됐습니다. 안드레야, 안드레야. 밥 먹을래, 밥? 밥 먹어? 조금 있다가? 뭘요? 애들은 아직 조금 있다가 먹은대요. 지금 아직 안 먹은대요. 안 먹어? 조금 있다가 먹은대. 그물 펴놓고 먹으면 돼. 우리는 먹자. 뚝딱 차려낸 선상 만찬. 아, 어머니께서 싸주신 반찬들이네요. 네, 이제 처음 나가니까 어머니가 저녁에 밤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형이 한술 뜨는 사이 동생은 포인트 찾느라 분주한데요. 저기 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큰 섬이 제온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임자도, 저희는 태운도 임자도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할 겁니다. 민어가 서식하는 곳이고 이제 산란을 하는 곳이 임자도 이쪽 인근, 태운도 인근이라 이쪽으로 다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고기가 많으니까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것만 해도 15척, 20척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프로타라고 배 선명이 적혀 있고 세모가 배 한 척당 세모 하나예요. 그리고 밑에가 선명이 적혀 있고 이걸 보고 그냥 대충 보는데 대충 봐도 20척은 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자리를 바꿔 동생 정우 씨가 식사를 할 차례.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 봐 입맛까지 꼭 닮았습니다. 형이 하면 무조건 맛있어요. 그럼 말아 먹어도 돼요. 맛 안 봐도. 바다에선 이 밥이 유일한 낙이자 힘이지요. 이게 바쁠 때는 같이 못 먹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밥을 못 먹고 일하면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밥을 먹고 항상 챙겨 먹고 배가 든든하게 먹고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힘도 들고. 그럼요. 이 밥심으로 오늘도 힘을 내겠지요. 한편 섬에 남은 아버지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바다에 나간 두 아들 생각뿐인데요. 한나는 새끼를 허다고 나가고 한나는 새끼가 조금 차분하고 근데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요. 생김새는. 내가 이 커갖고는 안 헷갈린디. 아기 때 샤워를 딱 시키고 둘이 니폐 났는디. 아니 그때 볼게. 뭐 둘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도대체 이거 누구예요? 우리가 한 30분을 그 쳐다본 적이 있었단 게. 한바탕 밖에 볼 뻔 봤어요. 기쁨도 행복도 늘 두 배로 안겨주었던 형제. 그런 두 아들이 곁에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근데 쌍둥이를 낳아놓기에 지금 형제가 나가서 둘이 일을 하니까 또 하나가 일을 하다 보면 선장을 하면 하나는 배에서 갑판장하고 그런 이제 부도권 부분을 서로 채워가면서 형께 믿지? 더 믿지? 더 믿어.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아이고 우리 쌍둥이들 바닥에서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배 사갖고 첫 처음 나갔는데 걱정되지 되기는. 많이 잡았는가 모르겠어. 잘하고 있는가나 모르겠어. 네, 장성한 아들이라 해도 여전히 아버지에게 자식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그 시각, 3시간쯤 달려 일명 민어의 바다라 불리는 임자도 해역에 도착한 형제. 어장에 도착하긴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랍니다. 금을 치는데 아직 물이 너무 조류가 약해서 아직은 시작은 안 하고요. 좀만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닷물을 딱 보다가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요. 그 흙탕물이 확 올라올 때 그때 깔 거예요. 민어가 좀 시력이 좋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시야가 안 보이게 부글부글 끓는다고 말을 해요. 시야가 안 보이게 흙탕물이 딱 일어날 때 그물을 하면 민어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을 때 그물이 지나가면서 딱 걸리게 하는 방식, 흘림 방식으로 하니까 우선 물이 조류가 빠를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바다 경력은 꽤 되지만 민어 조업은 처음인 두 남자. 이들에겐 특별한 스승이 있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배 선장님이 정말 참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르쳐줄게 해가지고 한번 조업을 같이 나가서 그 선장님한테 배웠어요. 그 사장님한테. 이제 모든 걸 다 가르쳐주니까 저희는 진짜 감사한 거죠. 38년을 민어잡이 하시면서 다 그걸 경험을 하신 걸 저한테 다 가르쳐주셨어요. 그게 제일 크죠.
스승님에게 전수받은 비법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시간. 그 첫 번째는 바로 통대나무를 바다에 꽂고 민어 울음소리를 듣는 건데요. 소리가 들려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조금 더?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민어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힘듭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조금 멀리서 들리긴 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할래? 깔래? 네가 깔아면 깔고. 그래? 깔어? 말어? 네가 알아서 해. 어려운데. 선장이 알아서 해야지. 선장이 알아서 해. 아, 선장이 알아서 해. 나한테 깔자. 가자. 그러면 가자. 해보자. 아, 다른 선장은 많이 해봤는데 고기 선장은 처음이라 상당히 어려우네요. 선장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무거워요. 이렇게 해서 또 만약에 안 나오면은 다 선장님 책임이잖아요. 그러죠. 제가 자리 잘못 잡았으니까. 아, 큰일이네요. 그래도 고기 소리는 들리고 이제 한 마리씩 어군에 찍혔으니까 그래도 있는 걸 봤으니까 깔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자. 자. 정우 씨의 투망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일사불란하게 그물을 풀어내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투망 작업이 끝납니다. 물 까졌어! 아, 이제 여기 보면 물이 이렇게, 물이 지금 바닥에 이렇게 올라온 게 이게 아주 좋아요. 많이 까졌다. 이렇게 돼야 물고기가 걸려요. 아,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흙탕물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민어잡이에선 그물 내리는 시간을 정확히 짚어내는 게 기술. 과연 민어잡이 1일차 신입 어부 두 사람의 판단은 적중했을까요? 드디어 첫 그물을 올릴 시간입니다. 안드레가 여기에서 이거 이렇게 당겨하면은 이거 돌아가. 근데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천천히 하고 이 정도. 이 정도만 하고 형님이 멈춰 하면 센터.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다들 처음이다 보니 손길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긴장되는 분위기. 선장 정우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요. 첫 조업이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들의 간절한 바람처럼 민어가 들어와 줬을까요? 에, 꽃게다! 꽃게다! 에휴, 오라는 민어는 안 오고 눈치 없는 요 꽃게만 계속 올라오네요. 8월 20일까지가 산란철 금어기예요. 그래서 꽃게를 다 방류해야 됩니다. 어자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잡아버리면 꽃게 개체수도 적어지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꽃게 먼저 빼, 꽃게.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은 흐르는데 여전히 민어 소식은 멀기만 한데요. 앤드레야, 가오리 꼬리 위험이야. 꼬리 조심해. 그것도 살려줘. 바다로. 너무 아기야, 아기. 오매불망 민어만을 기다리던 그때. 요압 더 세게 해야 돼.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닷에 걸린 것 같다. 이거를 앞으로 밀고 가볼래? 잠깐 기다려. 그물이 걸렸어요. 지금 어장을 하다가 이제 닭 같은 걸 놔두고 가버려서 그물이 걸린 거예요, 거기. 이제 어장 손실이 있는 거죠. 앞으로 좀 가! 잘라야죠, 칼로. 가, 가! 배 맞춰줘, 빨리. 앞으로 가! 결국 그물을 자르기로 하는데요. 두 분 첫 신고식 제대로 치르시네요. 손실이 있기는 한데 다시 연결을 하면 이제 최대한 손실이 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처음이니까
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가면서 배우는 거죠. 정우야, 이거 아까 다 표시해 놓지? 표시. 표시했어. 물 밑에 여 섬이 숨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바다 해양 쓰레기 다시라든가 쇠라든가 그런 통발 덩어리들 그물 폐그물들 이렇게 숨어 있는 곳을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동생분께서 다 체크한 거예요? 아니요, 사장님께서 이제 어디 위치가 고기가 걸리고 어디 위치가 여가 있고 하는 거를 다 오목조목 이렇게 찍어주신 걸 저한테 인수를 해주신 거죠. 재산이죠, 재산. 다시 심기일전해보는 두 형제. 이번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민호야! 크다! 두 형제와 선원들이 함께 잡은 첫 민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5kg 되겠네요, 5kg. 한 마리도 감사하네요. 오늘 잡은 건 민어 한 마리가 전부지만 이마저도 감사하다는 두 사람. 그냥 거기 한 4kg, 5kg 되겠네요. 5kg 암치입니다. 암치. 드디어 민어가 들었네요. 아, 한 마리도 감사합니다. 첫 조업인데 그래도 한 마리라도 걸려줘가지고 다행이네요. 이제 그 배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첫 수에 배부르지 마라. 사장님 당부가 항상 그랬어요. 민어 처음 조업했는데 어떻게 배부르게 뭐 싹 가져가지냐.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내년이 있고 다음 물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유를 갖고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크게 뭐 아쉬움 없습니다. 이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하더라도 안 잡힐 수도 있고 잘 잡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바다에게 감사하다. 이 바다 덕분에 알게 된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 민어 조업이 끝나고 며칠 뒤 다시 병풍도를 찾았습니다. 이게 다 좀 부식돼서 떨어져 깨지고 그래가지고 새로 작업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마르고 나면 다시 페인트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이건 FRP 작업이고. 오늘 성우 씨는 그동안 밀린 일을 해볼 참인데요. 그중 하나가 오래된 배 수리하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저희가 봐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깨 너머로 다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아버지가 나오셨네요. 아빠, 저기 배 있어. 저쪽으로 차대.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마을 앞 김양식장에 나가보기로 했답니다. 왜 무슨 작업 때문에 이렇게... 예. 잠깐만. 우리가 잠깐만 지금 발을 넣기 위해서요 말을 박아놨어요. 말 박은 거 이제 다시 재작업을 해야 돼. 이중 작업을 다음에 힘 넣을 때 하나 되기 위해서 배를 좋게 대라. 바꾸어져 있어? 응? 바꾸어져 있어? 아야 돼. 아버지의 한마디에 재빠르게 움직이는 성우 씨. 아들이 벨지를 잘해. 그래도 이제 아빠가 가면 아빠가 선장이고 아들은 조수, 아빠가 선장. 평소였다면 쌍둥이 동생과 함께했을 작업. 오랜만에 베테랑 아버지와 나서니 살짝 긴장이 되는 눈치인데요. 동생분이랑 같이 안 가고 아버님이랑 같이 움직이시네요. 동생은 지금 그 아기가 아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랑 저랑 둘이 작업하려고 나왔습니다.
9월 말 긴발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준비 작업을 하러 나온 두 사람. 양식장 말목에 임시로 설치해 놓은 작은 부표를 큰 부표로 교체하는 일이랍니다. 아이, 그만 뽑고 해. 아, 너무 길어. 헝클어지면 안 돼도 안 헝클어지면 괜찮을게. 시설 준비부터 한겨울 수확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김농사. 그 옛날에는 우리가 그 계절 사업이라고 해갖고 김이 4월 달에 끝나면 그래도 9월까지는 시간이 있었어. 쉬어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김이 기업화가 되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연중 사업 돼서. 이렇게 둘이 함께 이렇게 해제 혼자 하면 배질해갖고 저놈 잡아서 고정시키고 하려면 일이 겁나게 늦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나잡이가 좀 더 훨씬 많이 편하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선배인 아버지와 일을 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쌍둥이 동생이 더 그리운 성우신데요. 아버님이랑 하면 좀 어때요? 많이 좀 호흡이 더 잘 맞아요? 어때요? 쌍둥이 동생이랑 호흡이 좀 더 잘 맞습니다. 우리가 잘 맞아. 잘하죠 안. 근데 아버님은 동생이랑 하는 게 더 편하죠. 아, 그런 거지. 이제 자기들은 말하기도 편하고 아빠랑은 말도 함부로 못 하고 함께 더 그러겠지요. 근데 아빠는 좋지 않더라고 함께. 아유, 그럼요. 두 아들 덕에 평생 일군 바다를 지키고 계시니까요. 우리 애기 엄마하고 같이 생기면서 우리 아들들 오기 전에는 그래도 아들들이 안 올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요 편하게 그렇게 내가 쌍둥이 잘났다 가지. 두 아들이 대견한 아버지와 아버지를 닮고 싶은 두 아들. 서로가 함께 있어 행복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성우 정우 우리 쌍둥아. 처음에 쌍둥이 뵀다고 할 때 아빠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표현을 했었단다. 너희들이 우리 옆에 있어서 엄마 아빠는 너무 든든한 거 다 알지? 또 우리들이 항상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한 걸 너희들이 느끼겠지만 우리 입으로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 성우 정우 사랑한다. 엄마가 얘기한 거하고 아빠도 똑같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들 두 아들 사랑해.